노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8군데의 기록이 나와 있는데요. 재미뉴슬, 임원 16지, 밖에 통구, 살림경제, 연행일기 등 문헌에 나와 있습니다. 연행일기 김창호 18세기고요.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드디어 발길을 돌려 한 돌다리를 건너니 서쪽에 시장 점포가 있다. 환관 왕진조가 나를 이끌어 한 점포에 들어가 술을 사서 한잔 따라준다. 내가 다 마시기도 전에 또한 잔을 주면서 이것은 노주라고 합니다. 했다. 그 빛깔은 호박과 같고 약간 끈적끈적하며 맛은 달다. 이렇게 노주에 대한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살림경제 홍만선 1700년대 노주 두말 만드는 법 노주 이두방 이렇게 되어 있고요.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맵쌀과 잡쌀 각각 한 대를 불렸다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소주를 구워낼 때 참나무나 보릿집으로 부릴 때는 떼는데 불의 세기를 조절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리법 밑술 빚기, 덧술 빚기 나와 있고요. 추가적인 내용 윗물을 한두 차례 갈아주면 그 맛이 순하고 여덟에서 아홉 차례 갈아주면 맛이 아주 독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살림경제 두 번째 노주에 대한 기록입니다. 노주의 독성을 없애는 법, 노주 소득방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소주를 구워낼 때 술을 받는 병바닥에 꿀을 발라두면 독성이 없어져 맛이 좋다. 만일 꿀이 많으면 너무 달게 되고 적으면 효과가 없게 되기에 적당량을 바르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리법 1. 소주를 구하낼 때 술을 받는 병바닥에 꿀을 발라준다. 독성이 없어져 맛이 좋다. 꿀이 많으면 너무 달게 되고 적으면 효과가 없게 되기에 적당량을 바르도록 해야 한다. 되어 있습니다. 병이 필요하고요. 세 번째 살림경제에 나와 있는 노주에 대한 기록입니다.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조리법입니다. 노주를 받는 병주둥이에 모시 조각을 대고 그 위에 계피나 설탕가루를 놓아두면 맛이 좋아진다. 자줏빛을 내려면 지초뿌리를 모시 조각 위에 놓는다. 노란 빛을 내려면 치자를 모시 조각 위에 올려놓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병, 모시 조각이 필요합니다. 네 번째 살림각이 나와 있는 노주에 대한 내용입니다. 원문이고요. 번역문입니다. 조리법입니다. 1. 바로 수확한 당귀를 썰어 병에 넣고 노주를 받으면 독성이 조금 약해지고 맛도 좋다. 좋아진다. 맨 처음에 받은 노주는 맛이 너무 독해서 사람의 몸을 상하게 하고 맛도 좋지 않다. 3. 청화수를 적당량을 타서 조금 있다가 마시면 좋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병이 필요하고요. 박해 통고 저자미상 18세기 이후 노주법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노주를 얻어낸 항아리를 단단히 밀봉하고 절대 술기운이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하며 항상 따뜻한 곳에 보관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물은 노주는 병이 꿀을 생비름이나 생줄풀로 막아서는 안 된다. 되어 있고 노주를 담는 병 입구에 모시풀을 넣고 그 위에 계피 설탕가루를 덮어 놓으면 술맛이 각별히 절묘해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리법 방법 1, 방법 2, 방법 3, 방법 4, 방법 5, 방법 6, 방법 7, 7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보겠습니다. 방법 1.
노주의 항아리를 단단히 봉하고 절대 술길이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한다. 평소에는 따뜻한 곳에 보관한다. 방법 2. 노주는 병 입구를 생비름이나 생줄풀로 막아서는 안 된다. 그럴 경우 밤이 지나면 노주 맛이 약해진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방법 3. 품질이 안 좋은 술을 소주로 증류하려면 반드시 다른 노주를 조금 넣고 고아야 한다. 증류한다. 맛이 더 독해지고 너무 취하지 않게 된다. 방법 4. 밑술 빚기. 1. 맵쌀과 찹쌀을 푹 불려 가루를 낸다. 2. 누룩가루에 끓는 물을 넣어 잘 섞어 술을 빚는다. 덧술 빚기. 3.15. 1. 찹쌀을 잘 불려 푹 불려 쪄서 불려 가루를 내고요. 찹쌀을 잘 불려 쪄서 고두밥을 지어 식힌다. 2. 앞서 만든 밑술을 같이 섞어 술을 빚는다. 3. 7일 후면 노주를 쉽게 증류할 수 있다. 술을 12번 고아내면 그 맛이 아주 순하고 8~9번 고아내면 맛이 아주 독하다. 고울 때 쑥을 땔감으로 사용하는데 붓기를 고르게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방법 5. 1. 노즐을 고아낸 후 꿀을 병속 밑에 바르면 소독이 되어 술맛이 아주 좋게 된다. 꿀을 너무 많이 바르면 알게 되면 소주가 너무 달고 너무 적으면 소독 효과가 없게 된다. 3. 알맞게 꿀을 발라야 한다. 됐고요. 6. 질 좋은 햇당귀를 썰어서 노주를 담는 병에 넣는다. 노주의 독성이 어느 정도 완화되어 맛도 좋아지게 된다. 7. 노주를 담는 병 입구에 모직불을 넣는다. 그 위에 계피 사탕가루를 덮어 놓으면 맛이 각별히 절묘해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땔감, 쑥 필요하고요. 병도 필요합니다. 임원 16지 서유구 1835년경이고요. 노주 이주방이라고 합니다.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백미 잡사를 이렇게 해서 사시천여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조리법 밑술 빚기 2단계, 덧술 빚기 3단계. 소주꼬리 음물을 12번 바꾸면 그 맛이 부드럽고 8~9번 바꾸면 맛이 아주 독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소주꼬리가 필요합니다. 재민요술 가사역 1500년대고요. 송미노주 작 송미노주법 되어 있고요.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이 술은 5, 6월, 7월 중순에 담그면 술맛이 배로 좋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추가적인 내용들. 이 술은 찬물에 희석하여 대롱으로 빨아 마신다. 걸러낸 술은 놓아두면 술기가 빠져 맛이 없게 된다. 되어 있는데요. 이 대롱, 뭐 빨대로 쪽쪽 빨아먹는 술이네요. 그래서 술은 20여일 정도 돌수 있다. 되어 있고요. 조리법입니다. 1단계부터 8단계까지, 7단계까지 상세하게 나와 있고요. 이 술은 대나무 관으로 빨아 마신다. 걸러낸 술은 놓아두면 술기가 빠져서 맛이 없다. 이 술은 5월, 6월, 7월 중순에 담그면 술맛이 배로 좋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항아리 작은 돌, 종이, 벽돌, 대롱이 필요합니다.